1559년 6월 24일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봉 서경보존자 탄신 101주년 달해제 및 원적 19주기 추모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봉행에 앞서서 내일이 6.25가 됐네요. 그래서 먼저 식을 하기 전에 6.25 전몰 장병 및 호공영령, 또 작년에는 세월호 희생, 금년에는 어떤 메리스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희생한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 합장하고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전태중 묵념. 중앙종회의장 해동 스님께서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개회 선언. 안녕하십니까. 중앙종회의장 해동입니다. 근대 한국 불교 큰 스승이신 세계 불교 호왕 일궁 소경보 존자님 탄신 101주년과 달해제 원적 19주기 추모제에 동참하신 올로대더 큰 스님과 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봉조자님을 떠나보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존자님의 살아생전의 평생 소건 삼으신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가 빨리 이루어지길 존자님의 영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 올리면서 지금부터 불기 2559년 6월 24일 음력 5월 9일 선한법인 대한민국 선교종 이사장 화엄 스님의 전법도량 울산 화엄정사에서 세계불방 초대법왕 일봉 소경보 존자님 탄신 101주년과 달해제 원적 19주기 추모제 규제를 선언합니다. 불기 1599년 6월 24일 선한법인 대한민국 선교종 중앙종회 의장 해동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순에 의해 3기 1회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좀 불편하시지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 1회는 황룡사 아리아 합창단과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하겠습니다. 신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시여
강릉사 신도회에서 부처님한테 올리는 육법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네, 일봉 서경보 선사님 원적 19주기 및 탄신 101주년 달의제를 맞이하여 부처님 전 육법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향공양. 마음을 바로하고 원을 세워 삼보님께 올리는 한 줄기 향. 우주법께 고루고루 번지어라. 어리석은 중생이 머리 조아려 일심으로 참회하는 이 공덕. 시방세계 불보살님 살피시어 나고 죽고 윤회하며 지은 죄 가뭇없이 쓰러지게 하옵소서. 등공양 올립니다. 밝은 등불 청청히 밝히어 대천세계 골고루 비추오니 밝은 지혜 맑음의 등불을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나고 죽고 윤회하며 지은 죄 가뭇없이 쓰러지게 하옵소서. 차공량 올립니다. 감로달을 다려서 공량하니 사바에 찌들은 제업 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멍든 육신을 말끔히 씻어내어 수정알처럼 맑고 밝은 마음 되게 하리다. 꽃공양 올립니다.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시방에 번지는 꽃향기처럼 대천세계에 두루두루 퍼져서 이 땅의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소서. 과일공양 올립니다.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이 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억겁의 모든 죄 쓰러지도록 불보살님 자비로 보살피소서. 쌀공량 올립니다. 석가세존 복밭을 가꾸셨듯이 씨앗 뿌려 가꾸고 거둔 쌀로 지극정성 담아서 맞이 올리고 그 공덕 법계에 향하나이다. 부처님께 선체로 삼별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중 스님들과 여러 사부 대중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육법 공양 여러분들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헌화 및 헌양인데 장소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오늘 일봉 존자님의 제자분들만 오늘 헌화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식이 모두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화를 해주실 분은 본종단 종정이신 법은 큰 스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다 올려. 다음은 본 법인의 대표신 이사장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원로부의장이신 명종 큰스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 종단의 총무원장이신 삼주 큰스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중앙종회의장이신 해동스님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비실천 나눔 승가회 회장이신 광명심 회장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본종단의 교육원장, 포교원장, 선거관리원장, 원장선생님들 나오셔서 환호하시겠습니다. 돼서 이렇게 전부 참석을 해주셨는데 일일이 전부 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간 상계상 내빈 소개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할 테니까 제가 호명을 하면 확장만 해주시면 전부 그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전조교사 주지신 마곡사 해주 박태관 큰스님 모셨습니다. 선원사 주지 선원사 해주 박태관 큰스님 모셨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되신 현 거창 아림사 조실 선용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태고종 총무부장 현 인천용궁사 주지 능혜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동해의장 창원 관음사 주지 해광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영화종 총무부장 전남 광양 선불사 주지 법광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청화종 총무부장 청주 황룡사 주지 해륜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 전법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이룽 대종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 달마도동경 총무원장 원표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불교 보문조계종 총무원장 동일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 반야종 동경 인수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세계불교 일화종 황경사주지 원당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호국불교 성미륵종 종정 효진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 명예전당 생제 향도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호국성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원덕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원로부원장 오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 법왕종 총무원장 도문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불교 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세계불교 일화종 총무원장 동호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세계불교 일화종 총무원장 동호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성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성불교 조계종 조구원장 법성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불교 총화종 약천사 도원 큰스님 예, 참석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전부 저 내빈 소개를 다 올려야 되는데 예, 일일이 예, 참사 저 소개를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울주군의 새누리당 강북일 그 국회의원님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참석하지 못하시고 사무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청량면장 김태환 또 면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위원 윤광일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남부경찰서 소장님 뭐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환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김해각 스님께서 화환 보내주셨습니다. 법창 아림사 선용선 스님께서 화환 보내주셨고요. 부상의 회원 일동 창원 광음사 주지 해광 스님께서 보내주시고 논산 개태사 주지 양산 스님께서 보내주셨고 청주 청룡사 주지 해륜 스님께서 화환 보내주셨습니다. 세계인류평화 불교연맹 이사장 정철 이사장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청량연장이신 김태환 대환님께서 보내주셨고 일본군도 중앙회 회장이신 송상 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행사에 화환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총단의 행사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만 소개해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좀 빠지신 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붕 존자님의 행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장 소개는 본종단의 교육원장이신 보월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석영구 존자님 탄신 101주년 원조 19주기 추모대제 행장 소개. 불기 2458년 1914년 음력 5월 9일 제주도 서귀포시 두순동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불기 2476년 제주도 산방불사 현재 광명사에서 19세에 해월 큰스님을 은사로 북도 수계를 받으셨습니다. 불기 1479년 전국의봉사에서 3위 사직가를 수료하셨고 22세에 유춘담 큰스님으로부터 일본이란 법호를 받으셨습니다. 불기 2483년 서울 개운사 대원합에서 26세에 박한영 대갱법의 수제자가 되어 대교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불기 2490년 33세에 월정사 이조국 주지스님의 주선으로 임재종 묘심사 경내에 있는 일본 경도의 임재대학 전문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불기 2494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편입하셔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2550년 43세 진주해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태국 국립한국대학에서 교환 교수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불기 2507년에 50세에 부산통화대학교 철학과 주임 교수를 역임을 하셨고요. 불기 2502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세계불교도회 한국대표로 참석하셨고 45세 국제포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불기 2506년 49세 대한불교 조계종
불국사 주기를 주지를 역임하시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과 교수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불기 2509년 52세에 한국교 최초로 해외 미국 포교사 임명장을 받으셔서 전 세계 중생들을 제도를 하셨습니다. 불기 2513년 56세에 태국 템플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지도하셨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에 역임을 하셨습니다. 불기 2540년 세계 각국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 126개를 취득하셨고 세계 기네스북에 3관왕에 차지를 하셨습니다. 불기 1532년 75세에 대한불교 일봉선교종을 창종하시고 초대 종종추대를 받으셨습니다. 불기 1535년 1991년 재단법은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설립허가를 문화부에 받으셨고 초대 이사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불기 1536년 79세에 세계불교법왕청 설립 초대 법왕추대를 받으셨습니다. 불기 1539년 1995년 82세에 세계불교 평화의 날 제정 부처님 오신 날 유엔본부 세계평화교육 국제협의회에서 유엔 철권 대사 그리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96년까지 연속 2회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불기 1540년 1996년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법왕처 주석처에서 세수 83세 범감 64세로 원적 사리는 83과를 수습했고 현재 일봉사 사리탑에 안치하였습니다. 불기 1559년 6월 24일 사당법인 대한불교 선교정 교육원장 수담 보월합장. 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대사는 권종단 총무원장이신 삼주 원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회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동 바이러스 메르스로 확산으로 인해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울산 하암정사에서 봉행되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의 원적 19주기 추모제 법석을 빛내주신 원로 대덕 큰스님과 또 사부대중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여법한 추모법회를 여법하게 준비하신 이사장 하은 큰스님과 또 수도암 최혜숙 원장이야 인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종단의 개조이신 일봉존자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어느도 20년이 흘러 오늘 19주기 추모제를 봉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자께서는 일찍이 참선수행에 선사상과 경전공부를 통해 포교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월정사에서 경전 중 일본 임재전문대학 선학과에 유학 후 국내에 돌아와 동국대학 불교학과를
입학 졸업하셨습니다. 졸업 후에 일산의 원광대, 전북대, 경상대, 부산대, 동아대, 또 동국대 등 수많은 대학에서 강사 및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에게 불교 철학을 강의하여 도제 양성에 힘쓰시고 또 끊임없는 불교 경전에 매진하여 드디어 1962년 불국사 주지 재임 시에 대만에서 삼장법사 학위를 받으시니 존자님께서는 선교를 아우르는 진정한 이 시대의 큰 스승이셨습니다. 또한 존자님께서는 수행 또한 흐트러짐이 없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참선과 기도를 올리시고 하도 타파에 용맹정진하시오. 고요함 속에서 한 가지 꽃을 들고 법을 설한다라는 이 오도성을 읊으시면 홀연히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후 국제 벽호에 나서 70년대에 미국의 대한불교 중앙선언 청간사의 일봉 선종에 미국 알라바바시의 일봉 선언을 개원하여 선의 행법을 지도 보급하니 당시 국내의 제자 신도들이 약 3천여 명가량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존자께서는 집착을 버리시고 양변을 여의지 않는 참선 수행과 또 경전 공부를 저희들에게 부촉하셨습니다. 이제 존자님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문도 제자 종도들은 오늘 이 추모법회를 통하여 존자님의 가르침인 참선과 경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용맹정진하여 대한불교 선교정을 반석위에 올려놓고 불교 중흥의 도양에 나갈 것을 존자님 영전에 머리 숙여 엄숙히 다짐합니다. 끝으로 본법회를 주관하신 법인이사장 하원근스님과 법석을 빛내주신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대세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박수 5월 24일 대한민국 선교정 총원장 원경 3주 도량 3례. 이어서 읽겠습니다. 봉행사는 본법인 대표이신 선안법인 대한불교 선교정 화엄 이사장님께서 봉행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초라한 이 절간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또 국회의원님 오늘 모두 오셨습니다만은 감사드리고 대회장에서 오신 연장님 또 서장님도 경찰 사장님도 오셨다가 바쁘셔서 가셨습니다. 이 초라한 데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이 매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했는데 또 이렇게 서울에서 또 순천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봉행사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어느 날에 공사 당함에 불구하고 원근 각지에서 법덕을 빛내주신 종단 원로대더 큰 스님과 법회 준비에 애쓰신 수도원 최혜숙 원장 및 법인 각 교구 종무원장 스님을 비롯하여 전 종도 신도들과 사부 대중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봉 존자님이 탄신 101주년 다례제 및 원적 19주기 추모제 법회를 불원천리에 왕림해 주신 우상의 큰 스님, 각 종단 큰 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자님께서는
평생을 조국 평화통일을 염원하셨습니다. 국도 최전단 마라도에서 휴전선까지 물론이고 해외까지 무려 750여 개의 통일 시위를 건립하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인류 평등과 세계 평화를 위해 국내를 넘나들며 왕성한 포교 활동을 해 오시며 국내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해외에도 눈 푸른 남자들에게 불교 정법을 전수하였며 세계 불교 문화 교류를 추진해 오신 국제 포교사의 선구자이셨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존재께서는 열반에 임박하여 마지막이라고 예언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언이라도 하시듯 힘주어 써내려오신 문구 세계 일화라는 선필이 있었습니다. 인종에 이르러 마지막까지도 존재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측은 지심 세계 일화라는 선필을 내리시면서 마치 유언이라도 하듯이 내 것이니 나의 것이니 너의 것이니 가리지 말고 이 세상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상생의 꽃을 피워라 하셨으며 열반을 이루시는 그날까지도 제자들에게 수행의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인류 평화의 세계 평화를 역설하시는 존재님의 회생이 가슴 저미도록 그린 것은 비단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7천여 문도 제자들과 선교 종도들의 존자님의 유언을 받들어 불교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존자님의 마지막 가르치심인 세계 일화를 깊이 새겨 지구촌에 있는 서로 상생 화합하는 그날까지 글로벌 시대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충무리에 와주신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법석의 인연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악재가 소멸되어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공연을 가름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 공간에 이사장님이시고 화엄정사의 조실이신 화엄 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추모제를 지내면서 우리의 존재님을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다음은 추도사에 하겠습니다. 추도사를 해주실 분은 본총단의 자비실천 승가의 수도왕 광명심 최혜숙 원장님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근대 인류의 큰 스승이신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 법왕 일봉서경보 존자님을 추모하며 올립니다. 존자님이시여 지금도 저희들은 1996년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에 일봉서는 법왕청 수석궁에서 원적에 드셨다는 비보를 전해주시고 전 세계 불구도인과 대한민국 1천만 불자가 비탄에 빠져 흘린 눈물은 19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기억됩니다. 돌이켜 본 건데 존자님께서는 조국의 염원인 평화 통일 기원하며 중국 고아산과 백마산의 평화 통일 시위를 건립하고 미처 여독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
제자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미국 포교에 나선 뒤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열반에 드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며 더욱더 간절히 말리지 못한 제 자신이 한스럽고 죄송스러운 못난 제자는 비통함에 통안에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일평생을 오로지 국제포교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존자님의 숭고한 전신은 진정 이 시대의 선지식이요 불자제들의 찬스성으로 7천여 문도 제자들의 가슴에 남아 영원히 기억되어 전송될 것입니다. 존자님이셔 존자께서는 자유로운 미소로 때로는 엄중함으로 오만과 황지함을 경계하라 하시며 제자들을 지도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입증이 가까워지자 세계 일화 즉 한 송이 꽃을 피워내라 라고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선필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존자님의 추상 같은 유언을 망각하고 제자들은 천국으로 흩어져 화가 상상의 도리를 저버리고 존자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더 19주기를 봉행하면서 저희 종도 제자들은 존자님의 유언을 가슴 깊이 아로새겨 종도 서로 간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여 사단법인 대한비르교 성교종단을 마석 위에 우뚝 세워나가겠습니다. 존자님께서도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저희 종도들이 무명에서 벗어나 무상정각의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함께 하시길 바라옵니다. 존자님이시여 마지막으로 발언하옵나니 이 땅에는 중동 바이러스 위러스가 확산되어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자님이시여 오늘 존자님의 원적 10주기를 추모 하나님 법석에서 인연으로 법력을 갖추시어 이 땅에서 모든 낙제를 물리시어 온 국민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농부들의 입가에 밝은 미소를 주시어 불자들의 각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부부 살펴 주시옵소서. 존자님의 영전에 참회의 향을 올리면서 미만 추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59년 6월 24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성교종 자비실천 승가의 수도한 원장 강명심 최혜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도사의 생각해 하는 애틋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 뿌듯합니다. 다음은 조사가 있겠습니다. 조사는 본 포교원장이신 지연스님께서 조사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조사. 근대 인류의 큰 스승이시고 세계 불교 평화에 이바지하신 일봉선 용도 존자님을 추모하며 영전에 올립니다. 어느덧 존자님의 원주 19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하게 되니 지난날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 깊은 현의 눈물이 피어나옵니다. 존자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방위를 경계하고 큰수 정행을 독려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많이 아는 것은 귀한 것이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아는 걸 다 털어내는 것이다. 라며 오만과 방자함을 경계하셨습니다. 존자님께서 남기신 말씀과 삶의 모든 것들이 오늘날 제자들을 수행의 지침과 교훈이 되어 우리들 가슴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존자님이시여, 존자님께서는 생사가 가고 오는 것이 하나이겠으나 이익한 저희들에게는 하나가 아닌 두리개 생사고의 바다에 헤매면서 존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쩔 바를 모르겠나이다. 존자님이시여,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시방의 제불보살로 자비의 힘에 함께 하시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용도들을 귀합하여 존자님께서 창용하신 선교 종단의 종웅의 법력을 헌념해 주시고 추상 같은 선풍으로 저희 제자들을 지도해 주시더라 굳게 믿으면서 다시금 옷깃을 고이 여의고 삼과 존자님의 추모 영전에 향을 올리면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59년 3월 24일 사단불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마치요. 다음은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아림사조신 선영큰 스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종사님, 대선왕님, 대존자님, 저는 42년 전 대존자님께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으로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기교 종조학을 강의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언합니다. 천지를 밝히던 저 태양이 북극의 빙하 및 바다 속으로 잠기고 남극의 자유자재한 돌고래가 허공을 날아 정멸봉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찌하여 삼세제불보살들이 서산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육도 중생들이 일시에 다같이 동산에 올라 춤을 춥니다. 전 세계를 돌고 도시며 여러가지 방편 수용하시어 오해 중생의 대강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 거룩하신 대자비의 대보살, 항상 미소 지어주시며 감사주시던 석행보 대종사님, 석행보 대성왕님, 석행보 큰스님, 합장하옵고 축창하옵니다. 불망 본사하시고, 속한 사바하시고, 제명대사하시고, 오리군생하여 주시옵소서. 후학 선종은 분양 삼대올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왕법인 대정불교 조계종 숭어 큰 스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세계불교 초대법왕 서경보 존자님 탄신 101주년 먼저 17기 추모제에 축사를 해야 된 데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화엄종사 화엄큰스님과 신도의 여러분의 노고의 심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에 이처럼 많이 참석해 주신 내 얘기 입은 여러분
저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각 종단 대덕 큰스님, 종정스님, 총무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기관단체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20일 손자님께서 열반하신 지 20주년의 추모제에 뜻이 깊고 마음이 아픈 이날이 많은 손들과 조사님, 보살님이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세계 5대, 6대지를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의 불법을 선포하시고 살아셨습니다. 오늘 석영보 일본 존재님이 몹시도 부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일본 큰스님과 사바세계에 또 돌아오셔서 부처님의 정법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탐진치 삼덕에 빠진 어리석은 중생들을 많이 건지시기를 바라며 중생들에게 광명빛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불자님들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바라며 세계 평화, 경제 회복, 나라 안정, 남북 통일을 위하여 일본 존자님의 극락왕성을 바라면서 제가 인도 법음으로 개송을 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십시오. 부따 사랑아 참이 단다 사랑함 하자오미 삼가 사랑함과 아참이 가띠 가띠 바라 가띠 바라 승가띠 우리수와 아제 하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가세 가세 어서 가세 흥락세계 오소가세 오미타바하 감사합니다. 네, 손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사를 하실 분은 사단법인 세계인류평화이사장이신 철학박사 문보 정홍문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중풍을 세 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나 하나뿐이 돼요. 그래서 3일만 있으면 죽는다는 사람이 지금 9년째 살고 있습니다. 역시 전부 다 부처님 대인가 봅니다. 먼저 구직이 주목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 선보하고 가바의 전체 천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재단님들이 부처님의 부분으로 원만하게 해양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경보 종장님께서는 세계 인류 평화와 남북 통일을 염원하시고 이 사바세계 온 중생들을 구제하시며 불국토 건설을 위하여 열반 측정에 드시는 순간까지 헌신 보고하신 우리 대스승이시며 세계 불교 초대감을 지내신 분이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본 선교를 장종하시거든요. 이 대한불교 일본 선교는 1988년 현대 빌딩 강원 현대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서 지금에서 장종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4월 초파일
부처님 탄신일 본일로 만들기 위해 영태경 변호사와 힘을 합쳐 국가를 상대로 하여서 1973년부터 법정 투쟁을 하여서 1975년 1월 15일 오후에 대법원의 스스로 승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은 공의를 없애기라고 하지만 만들어지지만 우리 불교의 석탄들은 공의를 절대 못했습니다. 그때 그냥 72년도 없어서 한국법률학습법의 사무처장으로 제기해 경호실장을 맡았습니다. 4월 18일 공의를 제정하는데 그 임원들을 전부 다 해서 제가 경호를 맡아가지고 정보불교원들을 환자와 상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내가 무술을 좀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승조하기 위해서 공일체장기념비로 오크힐 뒷선 아짜산에 가면 영화사관은 소월조 스님 절에 있습니다. 거기가 2m50으로서 큰 기념탑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누구가 제일로 고생을 했다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그게만 들려보십시오. 1966년 서기모 선생님께서는 1966년 6월 25일 음력 5월 10일 오전 11시 40분에 이 세상을 다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경호단장이기 때문에 세계법왕청 경호단장이기 때문에 항시 아프실 때부터 그 옆에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모든 것이 나옵니다. 철학박사 학위 등 126개의 학위를 취득하신 대학자이시며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부터 통일 전망대회까지 754개의 평화 통일 시비를 세우시고 1040년 종류의 불교서를 출간하여 세계 기네스북에 3강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우신 분입니다. 큰 선생님의 훌륭하신 발자취를 여러분들도 가슴에 새기면서 존장님의 사상이 참초인만대 이리까지 빛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여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일동문도 여러분과 기민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일들이 존장님의 가피가 항시 충만하여 집안에 항시 무슨 일이 꽃이 피기를 기원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 행사에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제 방에 각 종단의 원로 대덕 큰 스님들께서 오늘 자리를 하셨는데 시간상 참석하신 그 자체로 축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큰 스님들한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 그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신 분을 소개할게요. 강길구 국회의원 사무국장님이시죠. 변정봉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중앙의원 경상남도 도의원 윤광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청량면 김태환 명장님, 면장님께서도 오늘 자리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일일이 다 해주시면 고맙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돼서 축사를 다 일일이 청해듣지 못한 점을 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종계 낭독이 읽겠습니다. 임종계 낭독은 본종 중앙종회부의장 보각스님께서 임종계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전부 앉은 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등의 의상 보관입니다. 선장님께서 우리들께 들었던 지 엊그제가 봅니다. 어느 딱 원적식 주기 추모제를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제자분들은 선장님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장님 면전에 임종기를 올려옵니다. 부디 저희들 곁으로 오셔서 어둠 속 은행에서 밝은 빛을 주셨고 세상 같은 기재와 바사 형성을 가려내는 날카로운 기운과 안목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임종기를 송하겠습니다. 사등년 이르세 홍당부 만인경에 남생춘지 만은진 북년날이 선을묘에 뱀이하여 영이 되어 뿌리 하나 넣는 송담에는 풍우가 크게 일어나 많이 올랐다. 남쪽 성의 새범이 오니 마온이 다 사라지고 북정령의 밤이 되니 선월이 밝아옵니다. 불기 2559년 6월 24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승교종 조항종의 의장 대운 고각 분양 선배 인성계는 여러분들께 다 아시겠습니다만 선자님께서 열반 직전에 읊으신 개송입니다. 다음은 추모법어를 청해 듣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셔 그냥 앉은 채 삼배로 예를 올릴 겁니다. 청법가는 아리아 황룡사 아리아 합창단과 사부대중 모두 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최로 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입정
말씀인 팔만 대장경을 효사 스님께서는 단 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시비가 있는 것은 모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뜻을 삼독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시비가 있는 것이요, 사상을 버리지 못하니까 시비가 있는 것이며, 사심을 할 줄 모르니까 시비요, 인가의 법칙을 모르니까 시시비가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조사 스님께서는 저 신라의 원호 스님의 화쟁 사상을 베풀어 주셨기에 세계적인 법왕이요, 법왕 중에 법왕입니다. 불조 상신명인데 유수 가교래이구나. 부처도 조사님도 육신을 잃었는데 흐르는 물은 다리를 지나오는구나. 불법은 깊은 물처럼 흘러 우리를 찾아오니 후세의 다리를 잘 만들어 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